사장님. 네. 아, 이상한 대로 말 잘 들을게요. 이게 뭐예요, 여기? 무서운데? 자재 창고예요, 저희. 아, 자재 창고? 네. 이거 뭐 하는 데인데요, 그러면? 자재 쌓아놓는데? 그렇죠. 제품들 쌓아놓고 작업 나가기 전에 준비도 하고 그러는 창고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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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자재 정리요. 자재 정리? 네. 지금 바쁘세요? 시간 내드려야죠. 그럼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두 분 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우수사원 뽑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네. 뭐 칭찬만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다른 투표를 하나쯤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받으시고요. 일단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 차장님은 맥가이버라고 소문이.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니, 남들이 나 자꾸 잘생겼다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어때요? 옆에서 지켜보실 때 막 이것저것 막 잘 만들어요? 훌륭하시죠. 여기도 방송용인데 회사는 교육을 엄청 잘 받나 보네. 그 가로등 같은 경우 이제 키에 되면은 이런 식으로 쫙 달라붙으면서 이제 켜지는 거예요. 세팅은 8시부터 해가지고 오후에 이제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켜지고서 이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앱도 만드신 거예요? 기존에 나오는 게 있고요. 여기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넣어서 다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원 등 같은 경우도 선을 일일이 끌고 다니려면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 4개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편하고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3군데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계속 회사를 다니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이제 뭘 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하고 마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업무에 새로운 거 들어오면 그대로 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질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더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제일 막내 사원이시잖아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살입니다. 27살. 차장님은? 나이 밝히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네. 50 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뭔가 대답을 되게 두리뭉실 구름 떠가듯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데 이게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렵거나 일하면서 부담스럽거나 이런 적 없었어요? 아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죠. 솔직하시다. 참 차장님은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이거하고 인연이 벌써 한 88년도? 88년도면 올림픽 때네요. 네. 그때 중학생이었죠? 네, 중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하셨다고요? 제가 원래 전자 쪽을 좋아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품 이제 구매를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 회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부품을 구입하러 오셨다가 입사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아니, 중학생 때 이런 부품을 구입할 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쪽 계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이제 다들 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공장의 공돌이로 진짜 갔었죠. 가가지고 한 4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쪽에 입사를 하게 됐죠. 좋죠. 1회 때도 한번 뽑히고 이번에 이제 또 3회 때 또 뽑힐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세 번째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3회째 이제 두 번. 아, 이번이 총 3회째가 되는 네. 거구나. 여기는? 전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우수하지 않아. 일을 오래 했잖아. 뭐야, 윗선에서 다 걸러먹는 거 아니야? 위에 항의를 해볼까? 이제 항의해야지. 왜냐면 그러면 여기 바로 옆에 두 분이 지금 우수상을 받는데 납득할 만하신가요, 받는 것에 대해서? 아, 저는 충분히 납득.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네요. 뭐라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맞잖아. 저는 그렇거든요. 기업 다니면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회사, 기업에서 계속 버티고서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가족이죠. 저는 좀 가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 할 것 같았죠. 왜냐하면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 저희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꼈고
만족도로 보면은 저는 한 90%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게 없다. 이 회사는 안 되는 게 없다. 막힌 거라도 쉽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많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저가 왔을 때.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마음이 듭니다. 차장님은 네. 혹시 뭐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을 중간에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몇 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아, 몇 번 가셔서. 그래도 탕자처럼 돌아오셨군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만 한 회사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급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급여.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도 나가서 해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받는 게 적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주더라. 이거 정리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나마 네. 그 제 정리 잘하죠. 네. 여기는 어때요? 자기가 받는 월급이 만족하시나요, 연봉이? 예. 예. 왜 자꾸 고리 뭐 따로 우리 단둘이 얘기할까? 자, 불편한 것 같은데 삼땡이나 L땡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네. 간다 안 간다. 아 이건 대답은 안 했는데 갔어 이미. 갔어 이미 갔어. 상상 속에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지금. 일단 대표님이 계시고 부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이게 세 라인에 아빠와 아들 둘이 있잖아요. 나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 안 불편하세요? 솔직하게. 불편한 게 있죠. 많이 불편하죠. 이걸 위해서 물어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제일 불편하세요? 보고 라인이 네네. 두 개잖아요. 보고는 하되 결정권은 대표님이기 대표님인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또 엄정한 부장한테 그렇지, 체계가 있으니까 여기 되고. 보고는 되어야 되고 특히나 또 우리 기술부 총괄이 있잖아요. 총괄을 통해서 부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업부 부장을 통해서 사장을 또 3단계를 걸쳐야 3단계. 되네. 여기는 전 하나에 더 고치잖아요. 4단계네. 아 머리 아프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제가 아까 위에서 좀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차장님이 중간에 이제 자제분이 아파서 회사를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선천성 심장병에 걸려서 한 6개월 정도 휴직을 했어요. 근데 직원도 뽑지 않고 그 빈자리를 계속 갖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나도 지금 약간 울컥할 뻔했어. 아 잠깐. 너무 멋있다. 이거 이 부분은 되게 감동이네요. 뭐 저도 어머니가 한번 아프신 적이 있으셨는데. 아 회사를 잠깐 휴직을 했었어요. 조금 짧게 정도 좀 휴직을 했는데 막내인 것에도 이제 좀. 선배들 바빴거든요. 네. 엄청 바빠. 진짜 뭐 약간 쌓여 있는데 없어서 고생한 것 같아서. 아니 그때는 정말 뭐 부엌에 부지깽이도 뭐 이렇게 쓴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 바빠가지고 저희가 일을 다 처리를 못해서 용역을 막 쓰고 그럴 시기인데 기술부에서 과감하게 효겸 씨를 쉬는 날까지 다 나가면서 그, 대신 네,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그 간병을 보내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이건 좀 뭉클하다. 네, 그런 경우도 많았죠. 할머니가 이제 뭐 조금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뭐 그날에도 이제 일이나 그런 것들 멀리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쳐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제가 이제 이 할머니가 좀 힘들어서 좀 집에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날 바로 집으로 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날 일이 많이 밀렸음에도 회사는 분명히 이걸로 인해 타격을 입었을 테지만 네, 일도 일이지만 약간 일보다는 그래도 가족이나 그런 쪽을 먼저 생각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얘기 들었던 거는 제가 중간에 그만뒀을 때 그 IMF 때인가 그때 정말 오래전이네요. 그때는 제가... 회사가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그 직원분들끼리 급여를 그럼 조금씩 깎고 그냥 다 같이 가자 그랬다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애사심이 깊은 그분들도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많네요. 그럼요. 저도 이 차장님이 감사한 게 저희가 2018년도, 17년도 그때 한번 회사의 위기였었어요.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단체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 대표님이 이 차장님이 다른 회사 계실 때였거든요. 요청을 했죠.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와줄 수 있냐. 바로 오셨어요. 아 멋있다 진짜. 아, 그래서 저희가 그때 웹컴의 최대 위기였었어요. 그때 이 차장님이 오셔서 엄청 힘이 됐죠. 아, 대표님이 그만큼 또 직원에 대한 신뢰를 잘 만들어 놓으셨던 네, 거네요. 네. 실례 실례하겠습니다. 실례 실례 그럼 대표님 실례 실례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거 하셔야 되잖아요. 축사 하셨어요? 준비는 안 하고 이제 내가 그냥 간단하게 나가서 인사만 하면 되니까. 아이 그래도 그 너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가서 하시는 것보다야 그래도 이왕이면 또 시상식도 있고 또 32주년 발포식이라고 또. 선포식. 선포식. 발포는 그거 발사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원래 하시던 축사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때 따라서 이제. 상황마다. 여러분들이 어땠고 뭐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적는 거가 약간 형사가 된 느낌. 이름. 이름. 무성. 이름. 영관이가 진짜 뭐야. 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상황극 하겠습니다. 도입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사소하지만 되게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들이 있으시면 내가 성수고등학교인데 거기 종합고등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문과, 전자과, 네. 상과 세 개 과가 있는 전과는 그러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과가 세 개 과가 있는 종합고등학교라고. 아, 종합. 전과는 없고. 네, 전과는 그러면 저는 없으시고.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이름? 네. 아, 예, 예. 전과 없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스카이를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위상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걔네들 말이라면 대부분 다 그래 그래 이러고. 편해하셨구나 약간 좀. 그러니까 항상 열등의식, 열등감, 좀, 예, 서자 취급받는 거 뭐 그런 거를 좀 느꼈지 이렇게. 아, 좀 예. 갈시 막.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 저 서울대 갔던 그 하현수막 걸렸던 친구들은 아직도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나요? 대기업이 일찍 퇴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이 안 돼서 퇴직하고 나와서 좀 자기 사업을 하다 어려워지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집에서 쉬고 있지. 아.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네. 그러니까 대표님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아, 대표님이 이제 비록 어릴 때 학창 시절 때는 막 그랬지만은 지금의 대표님은 완전 그 친구보다는 내 경제 사정이 난 아직 현역이잖아. 아, 뭐 거의 뭐 그냥 뭐. 아, 그러면은 딱 나왔네요. 축사를 대표님이 써준 대로만 읽으셔야지 안 되겠어요. 대표님 이거 없이 가시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뒤따 지치고 그냥 아우 돈 안 받을게 이러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써주는 대로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정리해서 저희가 이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시상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래. 그러면 이제 스피커를 설치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아, 저 창고예요. 그럼 머리 갖다 놔줘. 이거 왼쪽 거죠? 네, 라인을 꽂고. 네. 아, 하나, 둘, 셋. 됐지? 되는 거 맞죠? 되는 거네요. 네. 넉넉하게 크기는. 저희는